We'll make it, make it. 건강한 친구들 yeah, ah, yeah. Ah, yeah. 건강한 친구들 yeah, ah, yeah. Ah, yeah. Ah, yeah. Let's yeah. Move. 브릿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세워서 편하게 누워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로 만들어주시고 발 뒤꿈치를 눌러서 허리에 집중하셔서 허리를 높게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내로우 브릿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세워서 편하게 누워주세요. 자, 무릎 간격은 최대한 붙여서 확 밀착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 발 뒤꿈치로 눌러서 허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최대한 힘을 주셔서 내 허벅지 안쪽에 힘이 잔뜩 들어가도록 힘을 주고 떨어지지 않게 진행해 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간격은 골반이 아니라 어깨보다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은 Y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자, 스쿼트는 무조건 가슴을 피셔야 됩니다. 등이 절대 굽으면 안 되세요. 자, 양손은 교차해서 네, 어깨 살포시 얹어주시고요. 천천히 앉아주시는데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벌리거나 안쪽으로 모아지시면 안 되세요. 네, 발 모양과 동일선상으로 움직이셨다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점핑 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은 펴고 발은 모아서 바르게 서주세요. 양 팔은 내 허리에 사뿐히 놔주시고요. 자, 양 사이드로 발을 동시에 벌려서 점프 해주시고 착지하실 때는 발을 안정성 있게 Y 스탠스로 착지 해주시고 다시 점프하셔서 발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핑 동작은 지면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게 되면은 발목과 무릎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뿐사뿐히 뛰어주세요. 자, 사뿐사뿐히만 뛰어준다면 집이건 뭐 어디에서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프론트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은 펴고 발 간격, 그러니까 다리 간격은 주먹 하나, 또 균형을 잡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내 골반 넓이까지 벌려주시고요. 자, 가슴을 핀 상태에서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실 거예요. 자, 한 다리를 쭉 뻗으시는데 다리가 굽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쫙 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으실 때는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복 반복 운동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실시간 영상으로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허리 근육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합리화하는 순간 운동은 끝! 5, 4, 3, 2, 1 자세가 흐트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더 하셔야 허리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자기 자신과 타협 절대 하지 마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지금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지금 멈췄죠? 관절 말고 근육을 사용하세요. 발이 11자면 무릎도 11자, 와이드면 무릎도 와이드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작이 들어간 운동은 바닥에 쿵쿵 소리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껏 먹으면 제자리입니다. 운동하시면서 아프다면 상담 꼭 해주세요. 허벅지가 얇아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2리터, 최소 2리터예요. 아자, 아자, 화이팅! 내 몸이 명품입니다. 자, 꿈꿔왔던 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Okay. Sí.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